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 둘이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형은 벌써 혼인하여 가정을 잃었고 동생도 나이가 차서 장가를 들었는데 물려받은 것이라곤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척박한 밭대기뿐이었습니다. 동생은 먹고 살려면 밭을 개간해서 비옥하게 만들어 농사를 짓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송아지는 동생이 장가들기 전 집에서 암소가 새끼를 낳을 때 직접 탯줄을 끊어주고 여물을 챙겨주며 키운 송아지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렸기 때문에 밭일은 고사하고 툭하면 본가에 있는 어미소에게 달려가기 일쑤였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송아지를 키워 길들이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동생은 송아지에게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송아지가 클 동안 남의 집 농사를 지어주고 열심히 콩이나 집, 칡뿌리들을 캐어 쇠죽을 끓여 먹였더니 어느새 송아지 머리엔 뿌리피 죽 올라왔습니다. 동생 혼자서 소를 길들이기가 힘들자 그동안 형님이 같이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형님은 모래밭에 소를 끌고 나가 앞에서 콧뚜레를 잡고 동생은 뒤에서 쟁기를 끌었는데 지금껏 천방지축 뛰어놀던 소가 말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형님이 회초리로 등짝을 후려치며 소리쳐도 소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버텼습니다. 동생은 소를 같이 때릴 수도 없고 앞에서 형님이 소를 몰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반말로 소리칠 수도 없어 난감했습니다. 동생은 할 수 없이 형님, 우러 가십시오. 형님, 멈추세요. 형님, 자러 가십시오. 하며 존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름쯤 지나자 소가 제법 길이 들기 시작했고 다음날 동생은 소를 데리고 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래밭에서는 말을 듣던 소가 밭에 오자 또다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회초리로 때리며 목이 쉬어라 외쳐도 다리를 땅에 박고 움직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쟁기를 잡고 소에게 계속 소리치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형님, 어서 갑시다. 그랬더니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소가 걸음을 떼며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소가 말을 잘 듣자 신이 나서 열심히 존댓말을 쓰며 밭을 갈았습니다. 형님, 오른쪽으로 가세요. 형님, 그 자리에 서세요. 그런데 마침 밭둑을 지나가던 동네 영감이 그 광경을 보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자네가 저 황소의 동생인가? 동생은 무안하여 소에게 형님이란 단어를 빼고 어서 갑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소는 또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 갑시다. 형님, 가자 하는 말에도 발을 안 떼더니 꼭 형님, 갑시다 하고 말해야 쟁기를 끌었습니다. 이튿날부터 동생의 밭 주변은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동생은 창피하기도 하고 기분이 상해서 한동안 밭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동네 사람들이 밭에 왔다가 헛걸음을 치고 발길이 끊어지자 동생은 그제서야 다시 쟁기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몰려들었고 동생은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상태로는 더 이상 밭을 갈 수 없을 것 같아 동생은 소를 팔기로 마음먹고 다음날 우시장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벌써 소문이 났는지 소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생은 내친 김에 소를 도축하는 곳으로 끌고 갔는데 소는 발버둥을 치며 버티더니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태어날 때 탯줄을 끊어주고 지금껏 이렇게 듬직하게 키운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자 동생은 소의 목을 끌어안고 울다가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외나무 다리에서 다른 황소랑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소가 자기보다도 훨씬 덩치가 큰 황소를 들이받아 밀치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부터 동생이 소를 더 열심히 먹이고 보살폈더니 덩치도 무척 커지고 힘도 더욱 세졌습니다.
동생은 평소에 농사를 짓다가 이고을 저고을에서 소싸움 대회가 열리면 자신의 황소를 데리고 나갔는데 나가는 경기마다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단오대회에서는 작은 금송아지, 7월7석 대회에서는 송아지 한 마리 등 참가하는 대회마다 상금을 듬뿍 받아왔습니다. 동생은 소가 싸울 때마다 열심히 소리쳤습니다. 형님, 옆구리를 파고드세요. 형님, 계속 밀어붙이세요. 그러다 보니 동생의 소가 대회에 출전한다는 소문이 퍼지면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대회장은 항상 웃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